다음에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나운서 크게 나왔다가 더 크게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 크게 하려면 세팅에 가서 사람만 잡고 키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 같은 게좀 날씬하게 하려면 이렇게 날씬하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더 자르려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크로핑만 더 사람이 여기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여기서 엘립스라는 걸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엘립스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약간 앞으로 가면 은은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를 주면은 저 뒤하고 이게 섞이는 거죠,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픽처. 이런 요령이에요. 레이어가 있는데 뒤로 가서 키워서. 뒤로 가면 아무래도 작아지잖아요. 멀리 가니까. 그럼 좀 키워주면 되는. 이, 저 카메라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이걸로 위치를 잡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이제 우리 디지털 줌이죠. 서서 할 때도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장면과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방송에서는 이 장면에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액터에다가 이 프레임을 사각형을 잡고, 엘립스 말고, 이렇게 잡아줘요. 렉탱글로 잡고서. 제가 너무 날씬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방송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런 거 일반 스위처라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긴 다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만들잖아요, 저거. 이제 방송국에 스위처를 하려면 엄청 어렵잖아요, 저거 하기가. 그러고서 일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 다시 이제 맞추는 거죠. 여기 선생님이 한요 정도로 하고 자리를 더 크게 하자. 그런데 선생님 앞으로 이게 가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가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잖아요. 저런 장면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뒤에다가, 여기다가 우리는 자막을 넣겠다. 여기서도 이 그림을, 여기서 뭐 알파가 있어요. 알파를 안 하면 깨끗하게 나와요. 그리고 약간 위로 올려줄 수도 있고, 뭐, 줄여줄 수도 있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는 이 스케일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뭐,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줄여서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다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사람을 갖다가 키워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저런 프레임을 그린 다음에. 이게 방송국에서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레이어에다가 이제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다. 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그림은 미리 만들어 한 거고, 자막은 여기서, 카메라에다가 여기를 딱 넣고서 여기서 자막을 보여라. 이렇게 하면 이 위치, 저기 뭐 이제 무한군 원격교육센터 이런 걸 해서 넣고, 이거 쳐놓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자막 대신에 이 파워포인트에 보면 여기에 이쇼 타이틀 윈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하면 자막이 프롬프트로 떠요. 이거는 뭐냐면 노트북에 있는 노트예요. 파워포인트 노트. 이거만 보고서 읽으면 되는 거죠. 모니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요 윗버전은 여기에 보면 자막 스크롤이라는 옵션이 클릭하면 요게 저기에 자막으로 쭉쭉 떠요. 파워포인트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다음 장할때그 자막이 나가는 거죠. 다음 장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지난번하고 지금까지 차이는 지금 이 수업을 여기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실에서 이렇게 하라.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막이 프로젝터만 크게 나오면 와와 소리도 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 이렇게 하다가 이게 방송에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비싼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면에서 요 장면 나오는 거 이것도 이제 컷으로 가려면 여기 아시죠? 여기서 이 시간만 0으로 하면은 또이 컨텐츠 바뀌는 것도 우리가 컨텐츠 바뀔 때도 효과를 줘서 디졸빙 와이핑을 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게 넘어갈 때 컷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예, 우리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우리 회사의 특허니까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가게 하려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선생님 여기서 나는 여기다가 저 카메라를 넣을 거야. 나는 여기다가 이 카메라를 넣을 거야. 또 여기 이게 USB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하나가 스위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학생들만 할때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게 커지니까 여기서 얘만 바꿔주면은 스위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 스위치가 무지 비싸잖아요. 뭐 다섯 채널이냐 여덟 채널이냐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거는 이 스위처, 저 믹서, 멀티레이어, 3D 도메인. 요게 우리 특허 기술이에요. 일반 이제 방송 스위처는 다 2D로 되기 때문에 또 스케일링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건 다 레이어다. 그래서 이 레이어인데 3D 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저 화면을 여기서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3D니까 여기서 커브 있잖아요. 커브를 이렇게 하면 커브가 돼서 돌아가 보면 약간 커브가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이제 약간의 커브를 줘서 이쁘게 할 수가 있다. 예. 네. 그 다음에 크로핑이라는 게 쉽다. 이게. 근데 제일 연습해야 되는 여기에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누를 때 효과. 이제 여기서 왼쪽을 누르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오른쪽을 누르면은 앞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뒤로 갈 때는 크로마키를 쓸 때고, 앞으로 갈 때는 크로마키를 안 쓸 때 스위처 믹서 모드예요. 그래서 이 장비가 크로마키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자막도 되니까 자동 자막, 파워포인트가 되는 거고, 저 방에다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자동 트래킹이 되니까 강사를 저기다 잡아놓잖아요. 강사는 이거로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 이 모드를 그냥 바꿔놓고 항상 켜놓고서 하시라고 해요. 파워포인트 올리고 요것만 세팅해주면 선생님 가서 저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비대면 학생이 나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아이스트 모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새로 한 거는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들고 다니는데 이 노트북은 카메라가 몇 개 못 넣잖아요. USB니까. 저기는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회의실, 저희에서 뭐 회의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데 앉아서 회의할 때도 줌, 듀얼 줌 쓰고 밑에 페이스북, 유튜브를 다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보다 더 크게 나오니까 여기 앞에 서 계시도 안 본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학생들이 여기서 강의하는 것처럼 눈높이 강의를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이 USB 하면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다 봐요. 선생님 뒤에 계시니까 애들이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학생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옆교실에 똑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줌으로. 옆교실이 여기 나오는데 불행히도 줌은 항상 여러 명을 이렇게 한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WWI스튜디오 미트라고 치면 거기서 박선생님 하면 그 방이 하나 새로 생겨요. 그럼 이 윈도우 하나 박선생님 화상이 박선생님 2, 박선생님 3에서 몇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옆 교실 서울에 있는 뭐 그 원격 교실 같은데 학생이 여기 교실 저기 교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여기 앉으면은 서울 교실 부산 교실 다 나오고 모든 교실은 저거랑 똑같은 화면이 나가는 거죠. 여기에.